네, 여러분은 물질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번 여름에 뭘 하고 싶으십니까?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 전 여행이요. 여행하시고 네, 싶으세요? 여행인데 뭐 지금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만 그냥 뭐 진짜 그런 시간적, 물질적 제약이 없다면은 저는 그냥 그 저한테 주어진 시간만큼 그냥 유럽에 가 있고 싶어요. 제가 유럽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지금 약간 동남아 이 언저리만 이렇게 돌아다녀서, 네. 유럽 여행에 대한 약간 로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스페인에 대한 또 약간 뭐랄까, 좀 기대나 낭만 같은 게좀 있어서.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스페인 여행을 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또 이렇게 쿠엔카 클래식 기타 리뷰 타임에 또 여름에 하고 싶은 일 얘기까지 나오니까, 또 여행이 그냥 저는 바로 확 생각이 나네요. 명엄 그렇구나. 씨는 뭐 하고 저는 싶으세요? 사실 여름하고 상관없고요. 네. 시간과 뭐 돈이 주어진다면 네. 저는 전 세계에 있는 악기사를 제가 다 사고 싶습니다. 여유가 그만큼은 아니고, 돈의 여유가 그만큼은 아니고, 어느 정도? 어느 그럼 정도 다시. 적당한 거, 네, 적당하게. 적당하게 있다면. 사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그러니까 약간 뭐 그래. 시간 한 달? 예산 1,000만 원. 예산 한 1,000만 원. 요 정도 안에서 할수 있는 그딱 유의를 찾자면. 한 달과 한 달과 1,000만 원. 이 정도면 좀 약간 딱 뭔가, 짧다 한 달. 그죠? 아니, 그 정도 안에 생각을 해봐. 네, 그럼 저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그 여행이 나오겠죠, 네, 거의. 거의 예. 여행이 아닐까. 그쵸. 산토리니나 저기 저저 프랑스랜 저기 파리 아니 프라 파 저기 파리가 프랑스래, 파리. 이게 프랑스죠. 무슨 소리야, 이게. 스페인 네, 그쵸. 네. 이태리 이런 데 가보고 싶어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여유, 시간적 여유와 이런 금전적 여유가 같이 있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살다 보면은 그렇죠. 그런 시기가 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여행이 아닌가. 안 해본 아,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고 나, 즐기고 그 뭔가 내가 이방인이 되어서 즐기는 그런 뭔가 특별한 너무 경험들.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너무 좋죠. 특히나 그 이누 씨나 저나 그 로컬 음식 너무 좋아하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때문에. 네. 네. 그 스페인 여행 그 유럽 여행 갔다 온 친구들이 또 스페인을 가장 재밌게 즐겼다라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이 기대가 되는 게 그쪽은 이제 문화 자체가 우리처럼 되게 노는 거 좋아하고 늦게 네. 밤 문화가 또 성행하고 일찍 닫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저녁에 한 9시쯤부터 이제 식당이 열기 시작해갖고 밤늦게까지 같이 막술 먹고 막 안주 이런 문화도 너무 발달해 있고 그렇구나. 그렇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나라구나. 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유럽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또 아, 가면 이제 맞다. 프리메라 리가가 딱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라리가가 개막을 하면은 그 이후에 가가지고 매치데이에 맞춰갖고 딱간 다음에 바르셀로나로 딱 들어가서 FC 바르셀로나랑 이제 다른 팀이랑 붙는 축구 경기를 한 경기 보고 그리고 이렇게 세비야나 막 이런 도시들 탁 이 돌고. 사람은 축구가 좋아서 축구가 좋아진 게 아니라 피파 하다가 축구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맞아요. 아니 나는 저걸로 배웠어. 다 게임으로 배웠어, 선수들. 그리고 실제로 선수들 보면 아 실제로는 저렇게 생긴 사람이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축파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아, 되게 쉽게 축파가 되더라고요. 축동복이 되고. 예. 맞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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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여행. 여행.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네,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한달 1,000만 원. 네. 한달 어떻게 할 1,000만 원. 것인지. 네. 한달 동안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하고 막 이런 거 말고요. 더 버는 거 말고 정말 여가로 딱 그거를 소비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지. 소비를 해야 예. 된다면. 그러다 거기에 이제 밑에 좋은 어떤 뭐 예가 있으면은 저희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생각만 해도 좋네요. 네, 그 좋죠. 정도 예산으로 그 정도의 시기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좋네요. 완전 땡큐다.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무리해서 일정을 내도 열흘 이상 내기가 너무 어려운, 아우. 팍팍하죠, 사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네, 정말 이렇게 이긴실 같은 걸 이렇게 부여잡고 가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 이렇게 엿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자르는 아. 느낌이에요. 네, 갔다 오면 이제 이렇게 뒤가 없는. 네. 없어요. 그렇습니다. 보장이 되지 않아요. 상상만으로도 즐겁네요. 네, 네. 그런 나라 스페인에서 온 기타 쿠엔카의 40R 네. 모델입니다. 이 40R 모델은 지난 시간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어요. 49만 5천 원에서 79만 2천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약 30만 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그만큼의 퀄리티가 또 받쳐 좋아졌다. 줄지.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 좀 메이드 인 스페인이라서 좀 차별화되는 어떤 현지의 그 느낌, 본토기 때문에 확실히 야 이거는 역시 오리지널리티가 남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을지 이런 거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장 100cm의 솔리드 레드 시더 탑이고요. 인디언 레이즈드 라미네이티드 바디 그리고 마호가니에게 에보니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확실히 지판부터가 이제 좀 고급화된 스펙을 보실 수가 있죠. 52mm 너트에 650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더 탑이기 때문에 색감이 진하고 좀 정열이 넘치는 그런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스페인 가면은 그냥 길거리에서 기타 치시는 분들도 아, 무시무시하대요 그냥. 아무 데서나 기타 꺼내갖고 치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그냥 뭐 역시. 네, 그 거기 뭐 그냥 식당에서 그냥 이렇게 이벤트처럼 이렇게 막 일하시다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그냥 가끔씩 기타 치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나라 들어오면 세션 해도 된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함부로 기타 꺼내면 안 되는 나라 스페인 뭐 그런 얘기. 멋집니다. 네, 멋지네요 정말. 네, 그 신체 검사를 해보고 무게를 한번 또 달아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어죠 이게? 그렇습니다. 90 8 8 네. 밑 잠깐만요. 포지션 네, 마크가 없어서 참 불편하네요. 이 98에 88 조금씩 88. 크네요. 이게 포지션 마크가 없는 게 뭐랄까 메이드 인 스페인이라는 어떤 자부심 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포지션 마크 보고 치는 사람 별로 없어. 막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무게 몇 대 몇? 7561. 차이가 좀 있네. 확실히 네,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얼만큼 올라갔느냐에 대해서는 아, 그 정도 아닌가? 의견이 다르네요. 모르겠어요. 저 예상이 안 됩니다. 6일, 7호. 7차이. 7차이예요? 둘 다 7차이. 비겼어. 이겼다. 비겼어. 이겼네요. 네. 와. 어마무시하다 이거. 어, 잠깐만. 이디언 아니야. 네. 아니야. 누가 이기셨나요? 네, 40알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가 있다. 뭐가 확실히 좀 더 있어요. 있네요. 있어요 확실히. 요건 있네요. 네 있어요 확실히.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던 완전히 디폴트에 가까웠던 그렇죠. 지난 시간의 기타에 비해서는 얘는... 확실히 뭔가 정취도 있고 사운드의 특색도 있고요. 맞아요. 뭔가 매력이 있어요. 이게 뭐 정확하게 뭐 스페인이다 뭐 유럽이다 뭐 이런 얘기는 당연히 못하겠습니다만 그냥 어느 정도 색감이 있고 정취가 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씨는 어떠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딱히 뭐 스페인이다 뭐 이런 건 모르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79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합당한 사운드가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비교를 해서 고민을 한다면은 192S나 192C 같은 모델 야마하의 모델의 경우에는 밋밋하면서 안정감을 좀 더 올린 느낌이고요. 이쪽은 뭐 그보다는 조금 더 좀 자기 정체성이 조금 더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정감이나 밸런스에 있어서는 192S 쪽이 조금 더 무난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비교할 딱 다이렉트로 비교할 때 그거긴데 그래서 되게 색 무채색에 안정감이 높은 밸런스를 원한다라고 하면 야마하 쪽이고요. 약간 좀 특색 있으면서도 어떤 고즈넉한 정취가 있는 그런 이국적인 사운드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다이렉트로 비교할 만한 기초 퀄리티는 갖추고 됩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 들어봤고요. 네,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그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땐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는데요. 확실히 사운드는 더 괜찮습니다. 이게 좀 더 좋아요. 네, 확실히 좀 더 좋아요. 쿠엔카라는 기타 브랜드가 그러고 보니까 쿠엔카에 대해서 본격적인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메이드 인 스페인 쿠엔카 기타가 70년대 말부터 악기를 만든 회사라고 합니다. 물론 사실 그쪽에서 오래된 게 아니겠죠. 예. 네. 이게 스페인의 그 클래식 기타 원형이 스페인의 전설적인 기타 제작자 토레스 안토니오 토레스 주라도가 19세기에 확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페인의 어떤 제작 공법에 대한 노하우들이 모여서 또 70년대부터 만들어진 브랜드니까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됐겠죠. 그래서 가성비로 원탑인 야마하와 필적을 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가성비와 독특한 어떤 정체성까지 보여주는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좁혀 드릴게요. 413화 야마하의 클래식 기타 NTX 500 모델입니다. 저희가 그때 한참 이제 악플러문님께 막 이런저런 그 뭐 썰을 풀고 있을 때였어요. 뭐 악플이 너무 재미있다. 악플러문님이 무난한 댓글 다니까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악플러문님 이 아재들은 왜 좋게 댓글 달아도 뭐라고 그러세요? 아 마음에 들어. 네. 혹시 제가 지르는 댓글로 대리만족하시는 거 아니죠? 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 기타가 413화 야마의 NTX 500 모델이었는데요. 이 기타는 픽업의 의미를 두어야겠네요. 통소리는 기대해서는 안 될 듯 하고요. 한 줄평 통소리는 거들 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되게 NTX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네, 되게 좋은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죠? 네. 통소리는 기대해서는 안 될 듯 하다. 네, 역시 아플러무님입니다. 네.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녹음 그걸로 했거든요. 네. 기대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 하긴 뭐 천입이기긴 했지만. 네, 네. 그렇죠. 네. 아프로모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명호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스페인 가고 싶다. 로 드리겠습니다. 스페인 가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야마 스페인들이 좀 이렇게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 쿠엔카라는 브랜드 자체도 저는 엄청나게 막 빈티지하고 막 그런 본토의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죠. 무난하고 깔끔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쿠엔카 일본대 리즘을 들이고 약간 그런 감성들이 이렇게 좀 일맥상통하는 쿠엔카의 일본대 리즘 네, 있는 거 네, 말 되네요.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점수도 지난 시간에 명음 씨가 7.5를 주셨는데요. 네. 거기에서 올라갈지 아니면 뭐 제자리에 있을지 그게 기대가 됩니다. 네, 점수 몇 대면 올라갔네요. 네, 이게 좀 더 좋아요. 네, 확실히 확실히 좋습니다. 네. 가격이 좀 더 들더라도. 네. 쿠엔카에서는 요 정도 급으로는 가야 되지 않겠나 네. 이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쿠엔카 기타 두 대 먼저 봤는데요. 앞으로 뭐 쿠엔카 기타 6이 다가 아니에요. 네. 네, 나오는 대로 또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래식 날래식 네, 시리즈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모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